네, 안녕하세요. 삼성 춘맨션에서 진행된 플리어 플랜트에서 포착된 움직임과 신화화된 표상을 주제로 설치와 평면 작품들을 제작한 이태윤입니다. 이곳은 대구 예술발전소 옆에 위치한 수창청 춘맨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지원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진행하고 좀 더 이제 대구 쪽에 예술 발전을 좀 더 기획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미디어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생겨나는 파편을 저와 인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성으로서의 역사랑 기록될 때 문서로 넘겨질 때의 역사 그 사이에서 기록되는 지점에 조금 보통 주목을 하고요. 아니면은 평면 매체에서 영상으로 옮겨지고 그게 입체로 다시 옮겨졌을 때 그 옮겨질 때마다 발생하는 파편들과 그 부산물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재료나 매체에는 크게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이어서 학부에서 배우는 에그템페라나 아니면 좀 더 시도적인 부분에서의 뭐 화면을 긁거나 아니면 데꼴라주처럼 떼어내거나 스크래치나 아니면 좀 더 조형 쪽으로는 폴리에스터나 시바툴 같은 거를 사용한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소통했으면 좋겠던 부분이 포착된 움직임이라는 그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얼굴 형상을 하고 되게 귀엽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전시 공간을 좀 점유하면서 관객팔에 부딪히고 이제 어디 좀 반세되고 이렇게 생기는 경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더 아 이런 작업도 요새 이제 미술로 이렇게 집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청소기인데 그게 작업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경험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냥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시퍼런 모가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영상이 있어요. 원래는 영상, 평면, 입체 이렇게 해서 이제 출품을 할 예정이었는데 너무 이제 설명적인 것보다는 평면이랑 입체로 해서 그 사이에 걔를 하나 떼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막 일그러지는 드로잉이 일그러지는 그런 영상을 제가 제작했었는데 거기서 일그러진 형상 자체를 입체로 이제 떼와가지고 제작해서 거기서 이제 영상에서의 움직임을 현실의 운동성으로 약간 변환시켜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10월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까지 이렇게 해서 대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그 졸업전시가 기획 중이고 그리고 내년에 대구 전 갤러리에서 이제 청년 작가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이제 내년 8월에 대구 전 갤러리에서 이제 또 개인전 한번 기획돼 있고요. 그렇습니다.